어디에서도 이만큼 놀라운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식 해상풍력의 제조강국. 그래서 누군가는 뭐 공상소설을 쓰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울산의 표준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대한민국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된다. 저는 이제 이게 헛된 꿈이 아니라 네. 현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네.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8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신과 함께 뭐 권토중래의 날이라고 저는 뭐 이름 짓고 권토? 싶. 네. 왜? 아니, 사실은 지난번 한번 오시긴 오셨던 분인데 네. 그때 너무 콘텐츠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평일에 좀 나오고 뭐 등등 해서 여러 이유들로 아, 약간 좀 빛이 충분히 나지 않았었습니다. 아, 신과 대화로 그때 했었나?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병화 위원하고 같이 했는데. 네, 그래서 좀 아, 저는 깜짝 놀라서 근데 댓글은 엄청 좋았거든. 그러니까요. 그 좋은 콘텐츠를 많은 분들이 못 보셨다는 게 전 너무나 아쉽고. 그게 정프로가 이제 권투 중략. 이번에 이제 제가 다시 이분 이렇게 묻히게 할 수는 없다. 그때 진행을 누가 했었어요? 그때 이제 김프로가 했죠. 김프로죠. 네. 아, 그런 한숨은 또 우리 3% 사이를 금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 벽을 허물어버려. 여러분 ESG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ESG를 넘어 TGIF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시는 분 오늘. 맛이 간 외식업체인데. 아니, 또 새로운 뜻이 당연히 있겠지요. 아, 네. 아, 그분을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기재부에도 좀 계셨었고 오래 계셨죠 기재부에 오래 계셨다가 기재부에서 같은 에이스였죠. 정말 잘 나가시다가 지금 이제 울산 쪽에서 공무원하고 계신 우리 조원경 울산 경제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울산 강영시 경제부시장 조원경입니다.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콘텐츠에서는 사실 뭐 공무원분들이 많이 나오진 않으시잖아요. 거의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뭐 한국은행에서 한 번씩 오시고 뭐 이 정도인데. 건교부 국토교통부 차관님 오셨다가 굉장히 고생했죠. 총리도 한번 오셨다가 고생 많이 하셨죠. 여기 나오면 그 무덤이야. 네. 그 무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으시는 오늘 조원경 부시장님과 함께 할 텐데 사실 뭐 물론 울산 얘기도 뭐 없잖아 우리가 얘기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이제 차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다음 단계의 어떤 산업의 큰 흐름을 오늘 좀 짚어주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울산이라는 게 우리 산업의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죠. 울산. 예, 네, 세계적인 도시죠. 사실 공업 도시로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동차가 있고 석유화학 네. 있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디트로이트, 요코하마에 이은 네. 전 세계 3대 공업 도시로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보다는 훨씬 더 공업. 디트로이트니 끝났죠. 끝났죠. 네. 근데 여기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네. 아, 울산이?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도시로서. 네. 네, 그런 산업 그에서 나오는 탄소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이 조원경 부시장께서 이런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네. 그런 고찰을 해 오셔서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네. 상징적이잖아요. 울산 경제 부시장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얘기. 아. 뭐 ESG를 넘어 이제 TGIF라는 말씀 이제 제가 드리긴 했는데 TGIF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TGIF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Think of a Green Revolution 이 책이죠. Green Revolution 네. Inevitable Future 그러니까 Green Revolution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미래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T는 뭘까? G는 뭘까? I는 뭘까? F는 뭘까? 이 하나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GIF 자체가 이제 그린 에너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미래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TGIF 각 알파벳마다 또 갖고 있는 뜻이 또 따로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아니에요? 아, 예, 그거는 이제 소통 좋아하는 사람들이 TGIF에서 그렇게 말을 지어낸 거고요. 네. 예.
울산 하면은 아까 말씀하시던 것처럼 산업 부분에서 12.8%나 탄소를 발생합니다.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탄소 발생, 산업 부분에서 탄소 발생의 12.8%, 한 8분의 1을 울산 혼자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포스코는 그러면 산업 부분에서 몇 프를 차지하는가? 포스코? 한 예, 5%? 울산의 친구잖아요. 5%? 예. 단일 기업이 그게 나옵니까? 그게? 단일 기업이 나옵니다. 얼마나 나와요? 10%요. 포스코 하나가요? 예. 아, 전체 산업에서 10%를 포스코 혼자 내뿜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많네. 포스코 하면은 요즘 이제 최정욱 그 회장님께서 지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수소 환원 제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수소 환원 제철. 예, 그 전에는 네. 탄소 환원 제철이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철이라는 것이 F2잖아요. 네. 이제 근데 저희가 보통 철광석을 해서 이제 철을 만들려면은 F2에다가 그 O가 붙는 게 철광석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탄소가 들어가는 C잖아요. 네. 그럼 C하고 여기 나오는 O하고 붙어가지고 CO2가 네. 발생을 하게 되죠. 아. 그런데 이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이제 회장님께서 수소 하는 제철, 수소 하는 제철은 F2O 그 산화철에다가 수소를 넣으면 수소는 H2잖아요. 그러면은 네. 여기에서는 CO2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소 하는 제철을 2040년에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수소를 우리나라 수소 생산에서 한 29%를 포스코가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수소 하면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그레이 수소도 있고 아. 블루 수소도 있고 네네네. 또 그린 수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블루 수소 하면은 탄소를 이제 포집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는 정말로 아예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수소를 말하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저희가 그 울산도 포스코도 미래를 그릴 때 수소가 에너지의 끝판왕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TGIF가 무엇인지 음흠. 왜 이게 강력한지 그리고 여기 뭐 그 3%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투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야, 공무원이 뭐 돈 버는 거 하고 뭐 젠병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네, 아닐 수 있다. 뭐 공무원한테도 뭐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다. 뭐 네. 저는 뭐 그런 생각 한번 하고 울산에 많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롯데케미컬, 고려아연, S-Oil. S-Oil. 이게 보시면은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선 최고 큰 자동차 회사거든요. 현대차가요? 단일 공장 울산에 있는 현대차. 그러니까 울산 공장이 네, 공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공장으로는 단일 공장으로선 제일 그래요? 큰 겁니다. 예. 150만 대를 만들거든요. 1년에? 1년에. 물론 이제 편차는 있습니다만 1년에 150만 대. 저희 그 전 지구상에 그 차가 한 몇 대 정도 다니는지 아시나요? 전 세계예요? 예. 네. 뭐 이거 뭐 정확히 세분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한 10억 대? 아, 네? 10억 대 안 되죠. 1년에 1억 대? 대가 기준이잖아요, 생산이. 돌아다니는 차. 돌아다니는 모든 차. 예. 한 전 6억 대 봅니다. 6억 대. 뭐 저도 뭐 안 세려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8천 대에서 1억 대가 8천만 대에서 1억 대. 예, 8천만 대에서 1억 대가 이제 생산하는 양이라고 1년에 1년에. 1년에.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내외 자동차가 800만 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울산 현대 자동차가 150만 대를 생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라는 게 해외 공장 포함해서죠. 포함해서. 네. 800만 대에서
400만 대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네. 해외에서 400만 대가 생산되고요. 네. 편차가 있습니다. 250만 대가 수출되고요. 한 150만 대 정도가 내수인데 편차가 있습니다. 예. 네네네. 하여튼 그 울산이 뭐 어마어마한 산업의 예. 도시이면 분명하죠. 아연 같은 경우에도 고려 아연이 네네.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아연 만드는 데 중에. 네. 근데 포스코나 고려 아연이나 네. 지금 수소를 가지고 수소 제철, 수소 아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고려 아연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녹화를 합니다만 어제 고려 아연이 또 큰 발표를 했더군요. 뭐였죠? 수소 쪽에 진출한다. 저 사람들이 SK가 이제 그 SK그룹, 저 SK그룹을 되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울산 대공원에 많은 사회공헌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SK 되게 좋아하고 네. SK 제가 울산 대공원을 지날 때마다 SK 향기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SK가 그 R200 리뉴어블 에너지 100 거기에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그 커미트먼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고려아연의 그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이 R200에 실제 가입을 했습니다. 이미. R200이 뭐죠? 예. Renewable Energy 100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재생에너지.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하는데 묻더라고요. 저한테 수소도 재생에너지냐고. 수소는 재생에너지가 아니죠. 신에너지고요. 보통 우리말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말을 쓰거든요. 계속해서 에너지가 계속 생산되는 것이 재생에너지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풍력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태양광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수소는 다르죠. 수소는 공기 중에 미량으로 있지만은 그 수소를 이렇게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뭐 이렇게 활용하거나 저장하려면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8개 재생에너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네. 그 수소를 포함해서 제가 뭐 다 외우지는 못해서 그런 8개 재생에너지로를 활용하는 거와 R200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로만 된 전기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화석연료나 캔 에너지 쓰지 않고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고려아연의 자회사가 예, 썬메탈이라고 있는데 예. 사실 호주는 되게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가진 나라입니다. 네. 낮에는 뭐 태양광, 밤에는 풍력, 뭐 이렇게 좋아요. 호주 자회사에서 이제 태양광을 만들어서 태양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뭐 전기를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이게 재생에너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게 가늘성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태양광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만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전기를 담아두기 위해서 ESS에 담아두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수준의 시설이라 해서 그 전기 분해를 해서 예. 수소를 만들거든요. 그게 그린 수소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궁극적으로 이런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 이 해외에서 예.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이것을 국내로 도입할 때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이게 되게 문제가 됩니다. 수소. 왜냐하면 네. 수소라는 것이 이제 이게 기체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체 상태에서 뭐 고압 가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액화수소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액화수소로 하려면은 영하 마이너스 253도로 그 되게 힘든 거거든요. 예. 예. 그 LNG 그도 이렇게 예. 기아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100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200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암모니아 형태로 네. 액체 암모니아 형태로 하면은 마이너스 33도로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울산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그린 에너지
관심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 LS 니코라고도 있죠. 그기도 울산에 있는데 니코동 예전에 네, 그거는 동에서 2위입니다. 그래서 울산 기업들이 세계에서 뭐 1위, 2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삼성 SDI도 또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탄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1위, 1위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네. 저희 뭐 각 공장에서도 태양 뭐 현대자동차 울산 현대자동차 쪽에서도 태양광 그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TGI. 그러니까 여러 뭐 기업들이 이제 이른바 그린 혁명들의 굉장히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T, G, I, F가 이제 각각 어떤 단어들로 의미를 정하신 건지 네. 그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투자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적 성장주라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제가 뭐 저 공무원이지만 뭐 가치주, 뭐 성장주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밑받침이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I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TGIF에서 I를 하면은 이게 International Agenda. 말하자면은 국제적인 어젠다라는 거죠. 네. 자, 저희가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네. 교토 기후 변화 협약이 있었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있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지 않습니까? 다시 복귀를 했죠. 네. 탄소 시대의 종말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탄소가 이게 다 미운 놈이 아니고 탄소 참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부고 좋은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이제 탄소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온실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탄소를 줄이자는 이제 캠페인이 벌어진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세계적으로 올해 그 기후 정상 회의를 했었을 때 NDC라고 각국이 정하는 목표를 줄이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NDC요. 예, 네. Nationally Determined Goal. 예, 이거 뭔가 하면 탄소 감축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산업혁명 이후에 1.5도씨 이상으로 상승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각국이 이렇게 목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고 알리백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 2030년 정도 되면은요 전기차 친환경차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전기차 뭐 전기 쓰는데 근데 전기의 원료가 이거 무슨 전기로 만든 거야? 전기차에 충전한 전기는 어디서 왔느냐? 네, 왔느냐? 여기까지 네. 한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요. 네. LSA라고 하는데 이게 또 규제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목 앞에 온 게 그 탄소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네. 일명 탄소세라고 얘기를 하죠. 각국이 부과하기도 하고 나라를 국경을 건너올 때 이게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유럽 전반적으로 탄소가 이만큼 들었어. 근데 이제 너네는 탄소가 진짜 탄소 집약적인 어떤 산업을 하는데야. 그래서 탄소가 훨씬 더 많이 든 거예요. 네. 그럼 그 차이만큼을 관세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2023년에 한다는 거거든요. 이후에 그걸 발표했죠 이미.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좀 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기후 변화 협약했을 때는 그 전에 협상했을 때 개도국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지금 뭔가 하면은 유럽이 하고 미국이 안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미국도 유럽처럼 하겠다고 이제 지금 조 바이든 그 대통령께서 이제 친환경 논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데를 보면은요. 중국은 이제 계속해서 피크가 2030년까지 그 탄소가 계속해서 증가될 겁니다.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거든요.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탄소에다가 가격을 매기는 거. 근데 탄소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가격이 평균적으로 IMF에 의하면 2달러예요. 근데 이게 IMF 총재가 네. 현 총재가 75달러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탄소 배출권 단위 가격이 뭐예요? 톤. 톤. 1톤에 1톤에 1톤 배출하는 탄소 배출권이 70달러는 돼야 된다. 예, 톤 이제 어쨌거나 뭐 탄소세를 매기든 뭐 하든 예. 탄소 가격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온실가스 하면 탄소만 말하는데 이산화탄소 말하는데 6대 온실가스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금액이 더 커요, 사실. 예. 근데 이제 6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환산한 것이 이제 이산화 그 온실가스 전체로 해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510억 톤이다. 전 세계 그 그러니까 내뿜는 게 예, 내뿜는 예. 게 510억 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 탄소라는 것이 이제는 뭔가 하면은요. 이게 환경 비용, 너 환경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공공재적으로 너가 살았는데 이 환경 비용을 내라. 환경 비용이 이게 트럼프 때는 1달러였거든요. 이게 오바마가 50달러로 만들어놓은 거를 예,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면서 나 이거 안 할래 1달러로 할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다시 이게 51달러로 올라간 겁니다. 요즘 평균 가격인가요? 아니요, 그게 조 바이든 임시 방편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냥 저번에 50달러였으니까 그냥 그거보다 높으니까 51달러에 해야 된다는 거고요. 2021년에 이거 가격보다 훨씬 높게 매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51달러로 미국은 한 거고요. 그 돈을 내고 있어요, 미국은? 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톤당 125달러로 탄소를 산정했습니다. 그걸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갑니까?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탄소 배출 가격이 국제적으로 얼마여야 된다는 기초도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국에서 탄소세를 매기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정확하게 탄소세를 매기는 국내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에서 국경 간에 할 때는 이게 톤당 가격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이 탄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냥 탄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탄소를 뿜는지를 알아야 되지. 탄소를 측정하는 거하고 탄소 가격을 맺는 것, 이 탄소 가격이 얼마인가 이거를 매기는 것이 굉장히 탄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런 사이에서 지금 탄소 조정 메커니즘 또 LSA 전반적으로 이런 각종의 이제 규제로 네. 우리가 더 이상의 옛날식으로 산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 테마라는 것이 네. 이래서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유럽만 주장하고 미국은 안 했으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미국도 안 하는데 뭐. 근데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면 이제 다 따라가야 되는 거죠.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중국도 하고. 중국은 보면은 태양광 태양광 그 기업 있잖아요. 융기콘 실리. 주가 상승 보니까 엄청나게 하고요. 그 태양광 소재가 대부분이 그 중국에서 옵니다. 네. 중국에 물론 화석 연료가 3분의 2 정도가 전 세계 화석 연료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화석 연료를 금방 버릴 수 없지만은 중국은 뭐 전기차 이런 것도 불고 굉장히 그 중국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어젠다다. 어젠다. 네. 인터내셔널 어젠다고 이거는 이렇게 강제를 하고 법규로 규제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 이네비터블이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같은 쓰인 의미. 거네. 네.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네. 그리고 뭐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가버먼트 지에서 가버먼트 이제 팔러시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면 나는 뭐 그 세계가 니네 얘기하더라도 나 안 할래.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국으로서 더 이상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보면 그 LG 화학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네. 그 뭐 배터리에 투자한 그 연수를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규모의 경제와 기술이 발달되면은 이게
내려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저희가 올해 NDC를 COP26 11월 달쯤에 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전에 된 게 2017년 대비해서 24.4% 낮은 수준으로 네. 그 NDC를 제출했는데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뭐 40 정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저도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뭐 대비 40이라는 뜻인가요? 2017년 그 배출량 대비. 대비. 예. 언제 대 배출량이 40인 거예요? 2030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 2030년까지 2017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감축을 해야 되느냐. 네. 아니야, 이게 전반적으로 그 지구 온도를 1.5도씨까지만 올라가게 해야 된다. 이런 대의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저희가 이런 하에서 3020 계획이라는 것도 재생에너지 3020은 203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 이게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이거 번복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우리가 그 국제사회에다가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것을 뭐 백돌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아리백을 각 나라들이 그 뭐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개인이지만은 기업들이 그걸 했었을 때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요새 뭔지 아십니까? 그린 와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린 와싱이라는 게 무늬만 그린인 거예요. 막 나도 뭐 기업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나 이 그린 산업에 뭐 그 왜냐하면 그린하면 요즘에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진짜 저 회사가 그린 참된 그린 회사야? 이렇게 보면 아닐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린 와싱을 이제 경계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중요해진다 해서 이제 가버먼트 팔지. 그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석탄에 비해서 태양광이나 그 풍력 같은 경우에는 네? 더 노동 집약적입니다. 왜냐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해상 풍력 같은 걸 만들어 놨을 때 네? 이 고장 같은 게 많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거를 수리하고 보존하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이게 O&M이라고 그러죠.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숫자가 다 다르긴 한데 네. 2050년 넷제로라는 그 보고서가 올해 5월 달에 IEA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나왔는데요. 그 숫자에서 보면은 뭐 전기차가 2020년 대비 한 18배 올라갈 거다. 그다음에 풍력과 태양광이 한 4배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영국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은 부유식 해상 풍력은 지금 거의 없으니까 네. 뭐 예. 부유식은 2019년 대비 2030년에 그 100배 올라갈 거다. 물론 이제 그 근거들은 뭐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저희가 뭐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적어서 이게 그 일자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화석연료나 금석유 이런 쪽에서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늘어나는 일자리라고 했었을 때 그린 분야는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IEA에서는 2020년 대비 2030년에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생산된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린 산업 관련해서요. 네, 그린 산업 관련해서요. 손 많이 간다는 뜻이네. 네, 손이 많이 가. 그리고 없던 거 새로 할 때 원래 손 많이 가지. 그런가요? 아, 그렇지. 태양광도 보면 뭐 태양광 패널 뭐 조립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석탄 발전소 하나 더 짓는 거보다 같은 용량의 에너지가 나오는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하는 게 없던 거에서 만드는 거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TGIF 중에 이제 I와 G는 해결을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엔 뭐로 갑니까? 아, T로 가겠습니다. T로 갑니다. 순서대로 안 가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속에 좀 덜 먹지. 뭐 그러면 나 자전거 탈래. 아.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좀 덜 쓰지. 삶에서 할 수 있는 환경. 삶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네. 뭐 내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지구 온도를 1.5도씩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런 의문이 참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전에는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런 자전거 타고 이런 것들 네네. 많이 생각하고 또 북구라파 가면은 자전거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그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양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시장이라든지 국경 간에 제품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제조 공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가축이나 뭐 식물을 재배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건물을 짓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수송에서 이제 내연기관차를 타면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하나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네.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혜자라고 하는 것들 얘기를 해서 테슬라가 PDR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해서 정당화시키는 그 가격 때가 있는 거잖습니까? 네네. 근데 그것처럼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된 기업이 이 그린 기술로 무장되었을 때 이게 정말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테슬라도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았는 거고요. 네. 아까 말했던 그 윤기 실리콘 중국 회사도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풍력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올랐다가 올 초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도 급격하게 받고 또 실적에 따라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주식들도 많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그 일자리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얘기했었을 때 K배터리 이게 제조업이잖아요. 얼마나 그 K배터리를 하는데 이게 가격은 싸고 내구성은 좋게 만들면서 반값 배터리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기술 소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 뭐 리튬 이온 전지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니켈을 함유량을 높였었을 때 가격을 살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은 이거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건 결국은 계속해서 기업과 정부가 합쳐서 이런 그 그린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그린 프리미엄을 줄여주는 기업이 앞으로는 네. 경제적 혜자를 가지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수소 연료전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EM, FC라고 해서 넥소 수소차에 쓰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SOFC 같은 경우에는 두산 표설 같은 데서 발전용으로서 이제 하는 이게 그 수소 연료전지거든요. 이제 이런 각종의 기술들이 어찌 보면은 제조업입니다. 저희가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성공을 할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국토 좋고 그렇지만은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요? 수소 연료전지를 많이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를 가지고 차도 운용할 수 있고 발전기도 운용할 수 있고요. 배에다가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넥소에 들어가는 그거를 많이 많이 쌓았을 때 그걸 가지고 수소 선박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50대, 30대, 20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미래의 자기 포트폴리오를요.
뭐 50인 뭐 친환경차 그러니까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네네. 쪽으로 하는 거고 30은 뭐 UAM 같은 플라잉 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또 20은 로보틱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처럼 이제 각종의 이제 이런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를 수소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했었을 때 그런 어떤 다양한 연료전지 수소타운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트램도 수소로 갈게 할 수 있고요. 네. 비행기도 수소 연료전지로 할 수도 있고요. 보조전원으로 뭐 데이터 센터 같은 데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가지고 전기를 할 수 있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 아까 또 이제 제가 이제 해상풍력 하면서 이제 저희 울산에서 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있지만은 이것도 뭔가 하면은 여기서 전기를 만드는 것들 중요하지만 이 전기를 가지고 또 한 20%는 수소를 만듭니다. 네. 근데 수소를 만들지만 더 저희가 꿈꾸는 것은 여기가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해서 세계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너무나도 자극게 했어요. 이게 그 상용화가 된 나라도 포르투갈하고 스코틀랜드 두 군데밖에 부유식이. 없습니다. 예, 부유식이. 근데 이게 30메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스코틀랜드가. 네. 근데 저희는 저희 그 넓이가 네, 58km를 가요. 네, 일단 네. 배를 타고요. 거기 가서 서울시 두 배 면적이 되는 목장을 만드는 거예요. 바다 목장을. 그리고 높이는요 그 63빌딩보다 높아요. 그 부유체 타워가. 예 전체 타워가 하고 이 날개인 블레이드까지 네. 이게 타워가 150m 날개가 75m 그 LCT 한 70층으로 보면 돼요. 예, LCT 70층 정도 되는 데를 네. 저희가 이제 수심 100에서 200m인 곳에다가 이거를 만드는데. 이 그렇게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이만큼 놀라운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공상 소설을 쓰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식 해상풍력의 제조강국. 네. 그러면은 뭐 베스타스나 뭐 GE나 GE리뉴어블이나 이런 회사들이 같이 끼워주는 거예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 아까 말하자면 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타워라는 게 있고 여기 너셀이라고 엔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블레이드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뭐 베스타스가 외국에 뭐 베트남에다 판다 어디 판다 이렇게 했었을 때 저희 그 CS 윈드라는 회사가 알잖아요. 네네. 그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근데 CS 윈드가 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서 한 개가 이런 유수의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울산에서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많이 만들고 저희가 우수한 조선해양 플랜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잘 조화되었다면은 우수한 제조업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기술이 있을 때 결국은 이제 그 이 그린 에너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조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 네. 뭐 차를 어떻게 하느냐, 빌딩을 어떻게 하냐, 이건 다 테크놀로지거든요. 테크놀로지 없이 그냥 할 수는 없다. 근데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까지 그 화석 연료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이런 쪽하고 경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그동안에 뭐 저희 전기차 보조금도 주고 수소 충전소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REC라는 게 있어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것이 가격이 그게 그 가중치가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에 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강원도에 가셔서 이게 뭐야 이게 그 풍력이 바람이 제대로 불어야 돼요. 이게 한 뭐 초당 3m 정도 되면은 이게 효율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20% 정도밖에. 네. 그럼 나는 고정식 해상풍력을 신안에서 하겠다. 그럼 신안에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효율이 한 30%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전기는 그 육상보다는 높은 REC를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이제 그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수지가 맞아야 되니까. 근데 부유식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네. REC를. 그러면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부유식 해상 풍력은 좀 처음에 설치하는 비용이 높더라도 하더라도 저희가 6기가나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요. 나중에는 투자에 있어서의 이제 회수 기간 같은 것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그린 프리미엄을 줄이는 테크놀로지. 네. 이 테크놀로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대차가 얼마나 많은 회사들을 M&A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탄소 얘기했는데 탄소 같은 경우에도 CCUS라 해가지고 네네.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온 지도 오래됐고. 네. 근데 이거를 이런 기술들이 자꾸 개발돼야 되고요. 아까 그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돼야 되며 또 한편으로서는 그 수전의 기술이 굉장히 싸져야지만이 수전의 기술이 발달되고 싸져야지만이 그린 수소가 많이 생산되거든요. 네네네. 이 그린 수소가 독일은 3,000원대 갔다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만큼 그 나라의 기술이 굉장히 우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도 뭐 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뭐 2파운드 정도 될 거다. 근데 뭐 이게 정말로 가격이 얼마만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기업들이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F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네, TGIF 중에 F. F는 뭐 여러분들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퓨처 했는데요. 뭐 이제 퓨처 그게 모빌리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퓨처 에너지도 얘기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냥 FS 쓸 때 파이낸스 이런 거 얘기하고 싶거든요. 파이낸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한 챕터를 그린 파이낸스라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 파이낸스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LG 화학이 저번에 그린 그 본드를 발행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주식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지금 그 ETF 보면은 네. 신재생 에너지 많죠. 뭐 ETF 뭐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런 걸 다 포함한 개념이 그린 파이낸스예요.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다르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그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을 썼었을 때 네.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돈도 다 그린 파이낸스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그린에 투자하는 돈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블랙록인가요? 뭐 네. 그 주주서한에 보면. 뭐 이러한 데 굉장히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 ESG에 지금 투자하겠다는 것들도 뭐 그 중에서도 이해 관점에 보면은 그린 파이낸스거든요. 네. 그린 파이낸스를 할 때 이게 저희가 이제 그러면 뭐 무늬만 그린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뭐 정유 회사가 이제 뭐 저기가 올스테드라는 회사가 뭐 이렇게 그 옛날에는 석탄 뭐 이렇게 이런 화석 그런 관련 전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회사로 이렇게 되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자기네들 목표로 세웠던 것들보다도 더 빨리 네. 이렇게 그린 레볼루션을 이제 그 달성하고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회사들 보면 이제 주가라든지 이게 높지만 네. 주가 상승이 높은데 뭐 실적이 별로야 뭐 이런 것들도 본 경험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스콥이 이제 이런 그린워싱 예를 들어 정유 회사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스콥을 가지고 이 그린워싱 무늬만 그린인 회사가 아니고 진짜 그린 회사로 돼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가 이런 거를 볼 때 네. 스콥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 어떤 제품을 만드는 어떤 설비가 이게 친환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정을 하는 과정이
친환경 전기야 되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기가 아까 저희가 2030년의 경우에는 LSA가 도입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기가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탄소 중립인 뭐 소형 원자로 뭐 이런 SMR이라고 하잖아요. 소형 원자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에너지 믹서에 의해 가지고 탄소 중립인 걸 가지고 만들어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제일 마지막은 제품이 사용하는 제품이 진짜 이게 그 그린 제품인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코프 A, B, C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거 세 개를 다 하는 것 자체는 지금으로서 굉장히 무리지만 소비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정말 친환경적인 기업인가 이거를 그 중시하고 기업들이 이게 아까 그린 워싱이라든지 어떤 사회에 주는 영향을 하는데 임팩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임팩트 와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얼마 전에 모 유업이 그 이제 그 뭐 이렇게 사업군데 네.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이런 것들도 만약에 아까는 그 부분은 그린이 아니지만 이 그린 부분을 속였다 했었을 때 이게 나중에 또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불매운동이라든지 외국에서 네네네.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뭐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을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정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조차도 그럼요. 혹시라도 이 기업이 뭐 예를 들어 우린 탄소 배출 뭐 제로인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한 20, 30 나온다 치면 굉장히 그 배신감을 갖고 그 제품은 안 산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번에 이제 ESG 관련해서 소송도 들어옵니다. 네. 소비자들이 굉장히 저 회사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다. 그래서 ESG 관련 소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다. 네, 근데 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책이라는 거하고 테크놀로지라는 거하고 네. 수익성이라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린 파이낸스 해가지고 뭐 어떤 분은 다음 쪽에 버블이 일어날 곳은 그린 쪽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울산에 있으면서 저희가 수소 경제를 이제 수소 저장 활용 이런 차원에서 생산까지 이런 지금 뭐 부생수소니 뭐 그레이 수소니 이런 얘기들 하지만은 나중에 그 부식 해상 풍력에서는 그린 수소가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부식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한 21만 개의 일자리가 나올 거라고 어떤 건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요? 네, 우리나라에서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부유식 해상 풍력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다.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아까 그 퓨처에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퓨처 모빌리티나 퓨처 그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쪽으로 파이낸싱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투자한다는 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진짜 이쪽 그 친환경 테마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단순히 뭐 친환경을 컨셉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다. 국내 회사들. 네. 그리고 이제 울산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우리 부장님 보실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정부나 혹은 뭐 지자체 이 바꿀 수 없는 미래, 이미 다가온 미래, 이 친환경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세요? 아니면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 정부가 좀 늦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든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네.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처음 참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저희가 2018년까지 탄소 배출이 늘었다가 19년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50년에 모든 그 친환경에 탄소 중립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큰 나라들을 봤었을 때 2050년으로 이제 수렴하거든요. 탄소중립이.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3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할 때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공무원으로서 제가 그 우산시 그 경제부시장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부의식 해상풍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좀 그 전문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더 닦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발전 사업 허가 같은 것들을 이제 곧 내주는 뭐 GIG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요청할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정화 사업을 석유공사, 동서발전, 에키노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합니다. 이게 200메가짜리인데 이 200메가짜리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부유식 해상 발전. 부유식 해상 풍력에서요. 크다는 게 200메가짜리라는. 아 저희는 이제 6기가까지 하잖아요. 그게 이제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24년까지가 1.2에서 4 그 정도 하고 이제 6기가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다른 나라에서 이걸 했는 것이 큰 게 30메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메가인데 그럼 6기가라는 거는 이건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 퍼프라고 그 플로팅 옵셔 윈드팜 그 컨퍼런스를 합니다. 매년. 네. 그러면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 이거 울산이 그 진짜로 좋은 곳이다. 왜냐 이 바람이 저희가 초속 8m를 붑니다. 아까 제가 그 고정식 했었을 때 효율이 30% 정도 나온다 했잖아요. 네네. 저희는 이제 스콜트랜드는 초당 12m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람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전기 나올 때. 그러니까 바람의 이게 풍속이 되게 중요해요. 아, 셀수록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 그 12m 초당 12m로 부는 스코틀랜드하고 저희하고 효율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44% 정도를 효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업성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실정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게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디벨로퍼들이 너무 많아요. 외국 디벨로퍼들. 네. 그걸 보면은 울산의 그 부유식 해상 풍력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이게 6기가라는 것이 정말 실현되었을 때 누군가가 혜택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이 아주 그 관찰해 볼 수 있는 네. 좋은 그 섹터가 아닌가. 근데 고정식하고 부유식하고 왜 효율이 차이가 나나요? 고정식 바람 말고. 아 바람 말고요? 해상에서. 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바람의 문제가 이제 고유식 뭐 육상이든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부유식 고정식은 이게 그 인접했지 않습니까? 그 어민들이 이거 하려면은 어민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집들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집들이 가까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유식은 이제 아, 멀리 갈 수 있다.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업권에 따라 가지고 보상해 주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고정식처럼 그런 업 분쟁이 크지 않고요. 또 이제 다른 부분이 한 게 작용하는 건 있습니다. 군사 작전 문제. 이게 왜냐하면 잠수함이 돌아간다, 뭐 가는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군 문제하고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뭔가면은 저희가 좁은 국토에서 이제 그 큰 바다를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거 땅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되게 각 나라들이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어민들과의 분쟁이나 그다음에 그 집을 소유한 사람들과의 분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부유식이 더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울산의 바람의 그 질이라든지 밀도라든지 뭐 그 속도 같은 것들이 그래도 8, 9 정도는 되니까 네. 이게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부유식 풍력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부유식 풍력에서 20%가 이제 수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소 얘기를 이제 제가 잠깐 이제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게 네네. 아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다는 저희가 풍력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조 바이든 쪽도 해상 폭력을 뭐 고정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이 폭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대목에서 네. 이제 결국은 폭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재생에너지에서 결과적으로 수소를 만들고 그 그린 수소를 생각할 때 아,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린 수소 한 번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굉장히 가슴이 설렙니다. 이게 뭔가면은 진짜 이게 탄소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린 수소, 물론 탄소 보집을 해서 블루 수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은요. 저희가 그린 수소를 딱 만들고 부유식 해상 폭력을 돌려서 울산 시민들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까이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울산에는 가정집도 많지만 산업이 많잖아요. 네, 네. 충분한 어떤 수요가 이루어지는 아주 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울산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그 뭐 저희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울산은 수출이 내려갈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갔어요. 올라갈 때는 또 이제 뭐 반도체처럼 아니지만 그래도 뭐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수출이 또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네. 더 울산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더 다양하게 하고 일자리를 잘 만들어서 저희가 그 이게 울산의 표준이 부유식 해상 풍력에서 울산의 표준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어허. 대한민국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된다. 저는 이제 이게 헛된 꿈이 아니라 네. 현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네.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뭐 해상 부유 풍력으로 이제 전기를 가져다가 어마어마한 산업 단지 같은데 전력을 그린으로 아주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또 만드는 제품들이 전 세계로 또 나가고 뭐 이런 식의 네. 그림들 아마 좀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없는 미래, 이미 와버린 미래, 그 그린이라는 큰 화두를 어떻게 우리 기업들은, 우리 정부는 또 지자체는 준비하고 있는가를 좀 알아볼 네.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울산의 경제 부시장님, 우리 조원경 부시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울산 한번 바뀌어가는 거 계속해서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조원경 부시장께서 이 그린 산업에 관한 큰 그림을 또 책으로 또 읽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굉장히 생각보다 두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책들 트렌드에 맞춰 쓰시는 분들 보면 한 150에서 200페이지 가까스로 채우고 그림들이 많은데 글로만 빡빡하네. 네. 412페이지.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네, 모양이에요. 이분이 원래 이제 그리고 오늘 기획재정부 그 고위 공무원 출신이신데 어떤 분이 읽으면 제일 좋을지 딱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린 그 레볼루션이라는 차원에서 네. 이걸 담당하는 정책 그 그린 정책을 담당하는 가기부, 산자부, 환경부 그리고 뭐 제 친정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네. 뭐 등등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정책 위반자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기업. 그 이 여기 나오는 무수한 기업들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내 네.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이 전반적으로 이 큰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은 또 모르시고 있거든요. 타수 중립인데 내 파트만 알고 있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다 워싱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잘 뭐 워싱되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요즘 MZ세대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불평등이거든요. 예, 이게 그 윗세대들은 굉장히 산업화를 누렸고 우리는 이거를 부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나 이제 그 교양서로서 네. 이 책을 읽었으면 투자자들은요? 투자자들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읽으셔야죠. 네, 여기에 보면은 국내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뭐 아까 SMR은 뭐 어떤 기업들이 네네. 하느냐, 핵융합은 어떠냐. 그다음 여기에 보면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나 이런 애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니 이런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탄소 중립에서 자율 주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차를 보면은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네. 부분 패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책 좀 놓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 책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주시면은 감사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는 뭐 이 그린과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이 관련해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반드시 네.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함께하라. 부자들 기업과 부자들 산업과 주식이라서 부자들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론이거든요. 예.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강방천, 존 리의 첫 합동 프로젝트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평생 투자의 원칙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